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의 향이 총 3,480억 원 규모 선박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의 향은 최근 라이베리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소재의 선사와 각각 9만 1,000큐빅미터급 액화 석유가스 선한척, 8만 6,000큐빅미터급 LPG 선한척, 5만 톤급 화학제품 운반선 2척, 2,800 TU급 컨테이너 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PG선들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박들은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브 없이도 국제회사 기구의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발주된 LPG선은 59척으로 한국조선의 향은 이 중 61%인 36척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전 세계 LPG선 발주량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주된 LPG선보다 14척이 많은 수치입니다. 다른 선정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조선의 향이 이번에 수주한 PC선 2척과 소형 컨테이너선 2척은 각각 현대 베트남 조선,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선박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스크러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며 여러 선종에 걸쳐 수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풍부한 건조 실적과 다양한 적재 용량 라인업을 강점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분기 한국조선해양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오는 7월 발주처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이번 인도로 인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보유 기록이 또다시 경신될 것 같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선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중 첫 번째 선박 건조를 완성해 오는 7월 인도한다고 합니다. 선박은 아시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에버그린의 CEM 서비스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도될 선박은 23,992 TU급 에버 에이스호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선박으로 알려진 HMM의 컨테이너선 23,964 TU보다 용량이 28 TU 더 많습니다. 이로써 HMM이 보유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보유 타이틀은 에버그린이 다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2019년 삼성중공업이 에버그린으로부터 소주한 24,000 TU급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중 완성된 첫 번째 선박입니다. 당초 에버그린은 국내 대형 조선 3사를 포함한 중국, 일본 조선업체를 두고 물밑 접촉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조선소에 건조 의뢰를 많이 한 이상 일본 조선업체가 소조전에서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삼성중공업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실적에서 소조전이 판가름 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당시 스위스 해운선사인 MSC로부터 수주한 23,000 TU급 컨테이너선 6척 중 첫 번째 선박을 인도하며 이 분야 세계 최대 크기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에버그린과의 친분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에버그린은 전통적으로 삼성중공업과 친한 해운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에버그린이 보유한 선대와 발주 장고 컨테이너선 128척 중 26.5%인 34척이 삼성중공업이 건조했거나 장고로 보유한 물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선박 발주 호조가 이어지며 1분기에만 42척, 51억 달러, 한화 5.7조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수주 잔고 또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2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기술력의 삼성, 2분기 삼성중공업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